정답은 5인. 모두 맞히셨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바나나 먹으면 든든하긴 하죠. 네, 예. 네. 이거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선생님? 힘을 낸다는 얘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바나나에서 에너지를 내는 것은 대부분, 특히 과일 종류는요.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100g짜리 바나나 하나 먹은 거와 사과 하나 먹은 걸 비교해 보면은요. 사과 하나 먹으면 한 50칼로리가 나오고요. 네. 바나나 하나를 좀 먹으면은 한 93칼로리, 약 100칼로리의 에너지를 내죠. 네. 칼로리 높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나나 3개를 먹으면 우리가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 3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먹은 셈이 되는 거죠. 네. 바나나 칼로리가 조금 셌어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스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나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다. 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예, 오. 이병훈 씨만 X. X. 나머지 분은 O를 드셨습니다. 이병훈 씨 예. 경기 전에 바나나는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네. 면역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저도 듣기로는 그냥 속만 든든하기 때문에 네. 먹는다고 들었고 뭐 영양분은 그렇게 뛰어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이승진 씨는 어떻게 O라고 생각하셨어요? 정확하게 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또 네. 바나나 잎 가지고도 뭐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많이 해서 다른 그런 요리들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면역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정답같네요, 괜히. 자, 확인해 볼까요? 예, 김윤 교수님. 예, 정답은 예, 5입니다. 오! 면역력에서 맞추셨네요. 예. 바나나가 면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저희들 다 좀 생소한 얘기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면역력을 높인다 그런 뜻은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에게 저항하는 힘을 키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라는 그런 네, 성분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속에는 백혈구를 만드는 재료인 비타민 B6, 그다음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5일 동안 바나나를 계속적으로 먹인 후에 5일 전, 먹이기 전과 먹인 후에 혈액 내에 백혈구 성분이나 면역 성분을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바나나를 먹은 후에 면역력이 증가된, 면역 성분이 증가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내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OS 퀴즈 세 번째 문제. 몽키 바나나, 작은 거 아시죠? 몽키 네. 바나나가 그냥 바나나보다 영양가가 높다. 아, 이거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정답을 글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하나, 들어주세요. 둘, 셋. 셋. 모두 X. 이명필 씨만 오네요. 5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얼핏 들었는데요. 네. 그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는 네. 그 큰 바나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원숭이 사료로 쓴다는 얘기죠. 아, 큰 거는? 예, 작은 거는 사람들이 먹고 큰 거는 사료로 쓴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갔을 때는 네. 작은 걸 원숭이들이 먹고 있던데요. 잘못하셨나요? 작은 게 당도는 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게 더 영양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예, 김윤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선생님? 큰 거나 작은 거나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작은 바나나 있죠. 몽키 바나나라고 작은 바나나가 주로 생산되는 데가 고산지대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좀 싸고 생산량이 적은 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비싸고 가격차가 나니까 그거를 또 사료로 쓰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런 그 생산지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영양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크기가 좀 작아서 몽키 바나나를 먹을 때는 한 두세 개 정도를 먹어주면은 보통 바나나 하나 먹은 거와 같은 에너지와 영양을
거를 공급을 할 수 있겠네요. 바나나 굉장히 먹고 싶은데 칼로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몽키 바나나 드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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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편리성을 주는 거 말고는 뭐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네. 자,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 오이스 퀴즈 네 번째 문제.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안 좋다. 짜게 먹는 사람에게 네. 바나나가 안 좋다. 준비됐습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X를 드셨습니다. 네. 기권이요, 기권 저는. 기권? 기권 아, 모르시겠어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 아 그럼 X라고 하시면 되지 왜 기권? 아, 그래. 네. 그래서 X라고. 아, 네. 네. 알고 드신 분이 혹시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짠 성분이든 이런 걸 떠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바나나를 먹었다고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성분을 먹으면 나쁘겠지만 그냥 뭐 좋은 영양 뭐 과일을 먹는데 아무 그게 상관이 무슨 없을 야, 것 영양이 같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확인해 볼까요? 예, 김윤 교수님. 정답은 X다. 감사합니다. 자, 뭐 다 알고 맞히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러면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한테는 바나나가 좋다. 뭐, 좋다는, 예. 좋다는 얘기죠. 예. 짜게 먹는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아~ 오히려 좋은 거군요. 예, 예. 지금 바나나에는요, 그 K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칼륨이라는 성분, 이제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요.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g짜리 사과와 비교했을 때 사과보다 한 3배. 그러니까 100g 속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한 335mg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K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짜게 먹는다고 얘기한 것은요. 짜다는 것은 결국 나트륨, 그 Na라고 얘기하는 나트륨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요. 혈압이 올라간다라든가 좀 몸이 붓는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요.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맞춰주면은요. 이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짜게 먹거나 또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 사람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를 먹게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음식으로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것이 토마토 케찹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햄버거에 들어있는 소스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식품, 빵, 뭐 이런 데 보시면은요. 소금은 아니지만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트륨을 많이 먹는, 짜게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어른뿐만 아니라 나트륨을 많이 먹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는 먹기에 좋은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아~ 예, 예, 예. 오늘 바나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면역력도 높여주고 인체내 소금의 피해도 줄여주고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과일이 바나나라는 거.